큰일 났어요. 저게 새가 여기에 걸려버렸어. 어떡하지? 이걸 끊어줘야 되겠다. 새가 저기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줄을 끊어야 되겠다. 새가 날 수 있어야 될 건데. 제발 풀려라. 치치 채널 넘버원 타이거 제임스. 자, 오늘은 이 딸내미하고 꽃게를 잡으러 뉴 브라이턴으로 가보겠습니다. 뿅! 뿅! 자, 뉴 브라이턴에 낚시한다. 꽃게 잡으러 왔어요. 오늘 신나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렛츠고! 기가 막히죠? 자, 앞에 바다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화면 안 흔들리게 하려고 천천히 걷고 있는데, 제가 그 무슨 짐볼인가 뭐 카메라 안 흔들리는 거 나중에 하나 사야 되겠어요. 이뻐. 뭐 주말이어서 그런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저 끝에 보세요. 우와. 지금 뭐 히말라야 가듯이 옷 입고 있는데 저 앞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 막 반팔에 바다에 들어가 있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진짜 너무 이뻐. 진짜 뉴질랜드 오길 잘했다. 근데 바다 색깔은 해운대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 광안리? 광안리 똑같아. 빌딩이 없을 뿐이지. 저 광안대교. 저 깔매기 소리도 똑같아. 한국 깔매기나 뉴질랜드 깔매기나 끼룩끼룩 똑같아요. 요즘에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드네요.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던 날 현재 떠나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오륙도 돌아서는 연락선마다 목 놓아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와. 와이프는 장화를 신고 와가지고. 재밌겠다. 야, 승현, 뒤로 와. 이거. 어? 왜? 들어왔어. 찢어졌나? 아니, 물이 너무 찼어. 신발 벗어야 돼. 집에 가야 돼, 이제. 아이, 큰일 났네. 이제 잡으러 이제 왔는데. 엄마 농담한 거야, 농담. 아니, 달릴 수가 없었어. 너무 짐이 많아서. 이제 여기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와이프는 여기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고, 딸내미하고, 저는 저기 이제 낚시하러 갑니다. 진짜 기가 막히네, 진짜. 이 도서관은 진짜 기가 막힌 곳이야. 딸내미가 저렇게 낚싯대에다가 저렇게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웃어요.
철저한 준비를 했어. 장화 신고, 낚싯대 들고, 모자 쓰고. 아, 오늘 진짜 잡혀야 되는데. 근데 여기 지금 제가 그거를 준비해 왔어요. 여기 이게 뭐냐면 그 닭인데 양념 묻어 있는 닭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걸어 가지고 저 바다에다가 내리면 아마도 그 저거 꽃게 개가 잡힐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개를 잡으면 여기 개를 올려가지고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 누르면 여기 물이 나오거든요. 여기 고장났네. 원래 여기 버튼 누르면 물이 나오고 여기 개를 씻을 수도 있고. 자, 그럼 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낚싯대는 웨어하우스에서 샀었는데 한 $3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요거 이런 장비들 하고 애기들 딱 쓰기에는 아주, 아 맞아, 언니들이 쓰기에는 딱 좋아요. 아, 여기 바다 깊은 데서 잡아야지. 자, 그럼 닭을 끼우고. 자, 끼웁니다. 자, 이제 아무리 봐도 안 잡힐 것 같아. 일단은 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밑에까지 이거를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잡히려나? 아, 딸내미가 심하려가지고. 아, 어떡하지? 자, 이거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오자. 화장실 갔다 와서 계속 잡자. 어때? 진짜 참을 수 있어. 앞에 그냥 그 고기가 떠다니고 있어. 아, 이거를 물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저 고기가 너무 커 놓으니까, 부력이 있어 놓으니까 계속 이게 물 위로 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우리 작전 실패네. 아, 큰일 났어요. 아, 저게 새가 여기에 걸려버렸어. 어떡하지? 아, 이걸 끊어줘야 되겠다. 새가 저기 걸려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줄을 끊어야 되겠다. 아, 새가 날 수 있어야 될 건데. 아, 제발 풀려라. 제발 풀려라. 다른 새들이 지금 도와주러 온 것 같아요. 큰일 났네. 뭐지? 안 돼. 안 돼.
지금 방금 전에 그 새가 공격을 받았어요. 독수리 같은 거한테. 왜 갈매기들이 이렇게 모이나 했더니 그 독수리 같은 애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얘를 도와주려고 주변을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못 날고 있으니까. 난다. 제발 풀려라. 난다. 난다. 날았다. 저 날아서 다 날아가고 있어요. 엄청 우울할 뻔했네. 승현아. 뻔했어. 지금 바다로 들어갈까 고민을 했어. 지금 계속 낮은 데로. 방금 전에, 그러니까 애 그 깨 잡으려고 던진 그 줄에 새가 걸렸는데 그 새가 못 움직이니까 막 독수리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걔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막 갈매기 떼들이 갈매기 떼들이 막 와서 주위를 맴돌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한번 공격도 당했는데 딱 살아서 진짜 아주 딸내미하고 저하고 둘 다 지금 좀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진짜 그 새가 살아나서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정말 이 마음이 너무 아까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제는 두 번 다시 뭐 이렇게 잡는 건 없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딸내미 모래장난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래에 와가지고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여긴 놀이터인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놀이터인데 뭐 저 이거 조금 놀 게 많아요. 저기 막 트램플린 같은 건데 저기 이런 것도 있고 뱅글뱅글 도는 것도 있고 저기 공연하는 할아버지도 있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다 갑니다. 와. 시시 타이거 제임스 오늘 마지막은 이 그네와 함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해브 나이스 데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